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방송 보고 계셨어요? 아, 예, 아까 방송 우연히 켰는데, 네네. 그랬는데, 딱그 방송이 마침 시사타파TV 생방송하고 있어가지고, 저도 보고 예. 있었습니다. 왜냐면 내일 촛불 문화제, 온라인 촛불 네. 문화제를 1년 만에 기획하려고 그러니까, 나름 또 긴장되더라고요. 아, 그러게요. 그래갖고, 좀잘 구성 있게 하고, 좀 감동적으로, 하려고. 어쨌든 누구보다도 우리 김남국 의원님 같은 경우에 1년 전에 우리 시민들 네. 앞에서 그 사회 볼때 우황청심만 먹었다는 얘기가 있어. 소주 먹을까? 저희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네네. 그 편의점에서 소주 한병 먹고 올라가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4시, 선생님하고 한 4시 한 반쯤 통화했을까? 예, 그런데 진짜 소주를 사러 가려고 했는데 네네. 이게 그때 뭐다 기억하시겠지만 워낙 인파가 많았잖아요. 깜짝 놀랐죠. 예, 그래가지고 뭐그 소주 한병 먹고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가 없을 것 같다. 아니면 또 화장실이 안될것 같다. 결국에는 그냥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저는요, 의원님이 그렇게 떨지 몰랐어요. 아, 그러게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떨렸을 것 같아요. 저야 매주 집회를 하면서 많은 좀 익숙한 단계였는데, 갑자기 제가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면요. 예. 사회를 누구로 하면 좋을까 했는데, 김남국 변호사 어때? 하다가, 좋네? 그래갖고 그냥 제가, 난,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의원님이시지만, 남국아, 네가 하면 안 돼? 그랬더니, 제가 어떻게 해요? 놀라갖고, 아니야, 넌할수 있어. 그래갖고, 결국은 지금 너무 우리가 그래도 잘된것 같은데요. 의원님, 벌써 네. 1년이 거의 다 돼가고 있어요.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공수처 이거 도대체 180석을 줬는데도 뭐 하는 거냐라고 하는데, 우리 변명이라도 좀 해주세요, 의원님. 법사위에 그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도 국민들에게 좀 힘을 주십시오. 예, 변명할 게 없고요. 정말 국민들께 너무나 송구하고 죄송합니다. 이번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수요일 25일 날제 일소위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예, 그날 정말 뭐 흔들리지 않고 무조건 네, 개정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럼 의원님, 개정을 하면요, 25일 날, 예. 그 다음에 절차도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일소위에 지금 이제 현재 백혜련 의원님, 김용민 의원님, 그리고 박범계 의원님 많이 다 일소위로 지금 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소위에서 지금 심의와 토론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논의해가지고 그때 의결해서 전체 회의 그리고 본회의로 넘기는 절차를 할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본회의가 12월 2일 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25일 통과시키고 12월 2일 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12월 2일 날 이제 본회의에서 공개투표죠, 이거는. 예, 당연히 공개처리죠. 그렇죠? 공개투표해갖고 이제 통과가 무난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워낙 의석이 많으니까요. 통과가 되면 그 다음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기자님들께서도 이제 많이 그 물어보고 계시는데요. 이제 개정을 했을 때 기존에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추천위원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게 조금 논란이 돼요. 근데 이제 이 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는 그런 방향으로 개정이 돼버리면 또또 이제 시간, 추천위원회 구성하는데 또 소비가 시간이 소모가 돼버리기 때문에 저쪽에서 또 추천 안 하고 버티면 되니까, 그쵸? 네, 예, 그런 논란들이 계속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추천위원회는 그 불특정 조항으로 해가지고 그대로 효력을 가지도록 하고 아, 현 다음 추천위원들 갖고 그대로 법만 개정해서 다시 재논의하는 걸로? 의결권만 제안을 하는 아, 거죠. 의결권만 의결권만. 예, 지금 7분의 6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7분의 6 이런 의결권 기준은 요건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거의 뭐 이건 안보리잖아요. 안보리, 유엔 안보리. 예, 그래서 이거는 너무 일을 안 되게 되는 그런 공수처 출범 자체를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3분의 2권이나 이런 쪽으로 예, 그렇게 개정을 할것 같습니다. 저는 그거보다도 의원님, 만약에 공수처 위원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요, 그냥 국민, 여야의 두 장씩의 어떤 교섭단체에 지금 할당된 그거를 아예 바꿔서, 그거 김용민 아닌가요? 그게? 백혜련 아닌가요? 그냥 백혜련 의원이 국회에서
굳이 만약에 국민의힘이 자기네들이 안 한다 그러면 다른 정당들이 추천할 수 있게끔 하는 게더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네. 국민의힘을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요. 이번에 뭐, 이번에도 봤듯이 안 하려고 끝까지 버티다가 마지막에, 그렇죠. 마지막에 하루 남기고 이렇게 추천을 했었잖아요. 예. 그리고 뭐 이게 처음이 아니고, 그 뭐야, 5.18 진상조기 특혜 추천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그냥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 5.18을 완전히 반대하고 5.18을 인정 안 하고 뭐 남측에서 아니 북측에서 뭐 내려와갖고 뭐 특파원에 봉대하겠다 이런 사람들 막 추천하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제 제가 이찬희 변협 회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교섭단체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정치 대리하듯이 막 한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저도 그게 가장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이거를 뭐 국회의장 몫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국회의장도 우리 국민들은 잘못 믿어요. 예, 그래도 이제 조금 중립적인 중립적인 법원의 몫이라든가 이런 쪽에 다른 쪽의 몫을 늘려서 정치판이 되지 않도록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의결이 될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의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신 게 민주당 후보와 저쪽 후보가 진짜 대리전으로 누구는 한쪽에서는 일방적인 반대 이게 회의 자체가 안 되니까 예. 차라리 저기 대한변협에게 두 명을 추천하라고 하든가 아니면 예. 그 법무부나 이쪽에서 두 명을 추천하라 그런다든가 좀 다른 맞습니다. 방법으로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국회에서 여야 할것 없이 원내 교섭단체가 아니라도 국회에서 모든 당이 합의해서 5명을 뭐 그러니까 3명을 추천한다든가 뭐 이런 좀 방법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친절한 우리 김남국 의원님 김영민 수정안 백혜련 수정안 박범계 수정안 이세 수정안의 특징 하나씩만 좀 우리 국민들에게 좀 시민들에게 설명 좀 해주시면 이제 세 가지를 나누기는 좀 어렵고요. 그세 가지 법안을 제가 쭉 훑어보니까 쟁점이 한 8~9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이제 다 공이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추천위원회의 의결권을 완화해서 실제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현실화하는 게다 모든 법안의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김용민 의원님 안에는 또 되게 중요한 안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자격 아니에요? 공수처장 이게 후보 맞습니다. 자격. 공수처 수사검사의 자격을 현재는 뭐 10년, 그 다음에 조사 수사 경력 5년 이렇게 해가지고 엄격하게 했는데 사실상 이렇게 돼버리면 또 이제 그냥 특수부 검사들, 그냥 뭐 검찰에서 그렇죠. 특수부 하다가 돈좀 벌고 변호사로 돈좀 벌고 이제 아, 띵까띵까 이제 할일 없다. 그러면서 공수처 수사검사 또 해볼까 하고 이런 사람들이 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거는, 문턱을 좀 낮춰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러면 검찰 이중대가 될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실은 좀 자격을 완화해서 인재풀을 좀 넓히고, 그냥 일선 변호사들도 충분하게 할수 있는 수사나 이런 것들을 좀할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기 때문에, 예, 법조 경력 10년이면 엄청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문턱을 낮추는 게 이제 김용민 의원 안에 들어가 있고요. 또 이제 백혜련 의원님 안에는 이제 공수처 추천위원회가 공전할 수가 있잖아요. 계속 일부러 뭐더 논의가 필요하다, 더 회의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시간 합법적으로 끌기. 시간 끌기 그런 것들 할수 있어서 기간을 제한해 가지고 빨리빨리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며칠까지는 추천을 완료해야 된다. 이렇게. 그거 좋네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저는 좋은 아이디어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쟁점으로는 지금 공수처 처장 포함해서 25명, 뭐또 수사원 뭐 40명 이렇게 인원 제한이 조금 너무 타이트하다. 너무 적네. 이 숫자로 어떻게 이렇게 잘 수사를 할수 있을까? 이게 물론 이제 공수처 수사 범위가 좀 제한되어 있긴 하지만, 공소유지까지 함께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소유지하는 인력까지 빼버리면 사실상 이제 상시적으로 돌아가는 수사팀 숫자가 적을 수가 있어서 조금 요거에 대한 여지를 좀 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 공수처장의 임기는 몇 년이에요? 공수처장 임기가 제가 알기로는 3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3년이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이제 또 하나 걱정되는 거, 이건 이제 법안에 안 들어가 있는데 또 하나 걱정되는 건 공수처를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네요. 예, 네, 공수처를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이 만약에 잘못하다가 넘어가면 오히려 공수처가 제2의 특수부가 될 수도 있겠네. 왜 완전히 그냥 별동대처럼 특수부가 돼버리거든요. 공수처장이 정말 이상한, 왜냐면 공수처 이번에 10명 봤는데 석동 인사 의원 처리 같은 애들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큰일 날. 너무 이렇게 너무 협소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이라고 말은 못하지만 굉장히 중립적이다고 그 외부적으로 평가를 받는데 이제 세 평을 들어보면 이분도 진짜 윤석열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총장 같은 사람이 자기의 어떤 성향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잘그뭐 이렇게 교묘히 숨겨가지고 공수처장이 돼버렸다. 그럼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진짜 그것도 좀 그래서 이번에 이왕 수정안 내는 거 시간 끝 예. 여태까지 오래 지속되면서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도 많이 민주당 의원들 비판받고 그랬는데 요것도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공수처를 힘 빼게 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요즘 뭐 제가 할때뭐 사준모 법세련 우리 민주 진영만 고소하는 얘네들이 만약에 공수처장을 고소하거나 공수처장을 고발할 경우에 또 그러면 검찰이 공수처를 수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오히려 공수처가 검찰에 의해서 다시 수사당하는 상황이 오면 이게 굉장히 난처할 것 같은데 그런 예방 장치도 좀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공수처가 어떤 일에 하면서 결과 이후에 어떤 뭐 만들 수 있는 거지 수사 중간에는 공수처는 기소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않는다는 것이든지 또 그게 가장 걱정돼요. 공수처 견제하려고 당연히 대검에서 공수처 고발 사건 들어왔으니까 압수수색을 벌이고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해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검찰이라. 예, 왜냐하면 서로 견제하게 만들어야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수처는요, 지금 되게 심각한 게 진짜 위험하거든요. 지금 잘못하면 너무 이제 다들 우리 문재인 정부나 다들 공수처가 그 검찰개혁의 상징처럼 돼버렸는데, 그치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우리가 완전 진짜 달라지는 거예요.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네. 양날의 검이 돼버린 거예요. 진짜 검찰 윤석열 2가 될수 있는데요. 더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윤석열 총장이나 이런 것들은 추미애 장관이나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가 그렇지 통제를 할 수도 네, 있지 어느 통제를 정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공수처 통제가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그 이 안에 이제 돌아가는 수사나 이런 것들, 이거를 규칙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요. 규칙은 결국 공수처 자체에서 만든다는 거거든요. 아니 좀 힘을 달라 그랬더니 왜더 걱정을 주세요? 그러게요. 아 우리 공수처만 통과되면 그래도 검찰개혁 다될줄 알았는데 갑자기 야 이거 공수처가 통과돼도 더 이거 걱정인데 하여튼 수정안에서 네, 최대한 공수처가 정의로울 수 맞습니다. 네, 있게끔 전제장치도 우리 이거 의원님들의 입법하는 국회의원들의 몫이에요. 예,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이제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검찰과 경찰 그 공수처가 서로가 수사할 수 있도록, 서로가 견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어떤 그 공수처 위원 추천권을 예. 계곡본에다가 두 장을 주세요. 예. 계곡본에다가 시민들에게 두 장을 주면요. 누구보다도 좋은 분 저희가 추천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의원님 믿어도 되죠? 12월 25일 날 제1소위에서 통과돼 갖고 본회의 상정까지 12월 2일 되면 본회의 통과되면 사실상 공수처는 출범하게 되고 근데 그 내가 보면 중간에 또 협상할 게꽤 많네. 아니요, 제가 야당의 협상 이런 거 아예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그치? 여태까지 말씀을 시간이 드렸거든요.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 협상할 일이 예, 없죠? 그 진정성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협상한다라고 하면서 또 시간 끌게 하고 또 정치적 부담만 여당한테 넘기는 그런 게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더 이상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예. 의원님, 흔들린 그리고, 건, 네. 의원님, 이왕 늦은 거, 예. 진짜 완벽한 또 뭐가 문제 발견되지 않게 밤을 새서라도 우리 법사위 의원님들이, 제발 국민들이 이번에 수정안이 통과되면, 야, 이제는 믿어도 되겠다. 어? 할수 있을 정도로 좀 제대로 좀 한번 만들어 주세요. 예, 저도 오늘 이제 아침에 일찍 사무실에 출근했는데, 이제 막 전화를 몇 분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전화 받을 때 항의 전화도 많이 오기 때문에 긴장을 많이 하는데, 다행히 오늘은 다 지지하시는 분들과 전화를 주셨는데요. 그, 이제 제가 그분한테, 이제 그분들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의결권만 요건을 완화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어, 저도 그래요. 어. 예, 이번에 어차피 뭐 의결권 완화하는 거 밀어붙이나, 다른 것까지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렇죠. 하나, 예. 사회 정치적 부담은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논의할 때 네. 진지하게 보완해야 될 거는 함께 개정하고 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요. 저도 그래갖고 박범계 안에서 좋은 거, 그 다음에 네. 백혜련 안에서 좋은 거, 아니, 김용민 맞습니다. 안에서 좋은 거 어느 하나를 그냥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좋은 점만 모아갖고 새로운 네. 공수처 추정안을 모아서 그대로 통과시키는 게 가장 현명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저도 소위에서 토론하고 제안하고 네. 함께 진지하게 좋은 구체적 안을 마련해서 네, 네, 네. 정말 공수처가 검찰 네. 개혁을 하는 데 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짜 한번 진지하게 같이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100분 토론 나오셨었어요? 아, 예, 오늘 심야 토론, KBS 심야 토론 나왔었어요. 어쨌든 많은 분들이 지금 오늘 김남국 의원님 멋있었다라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네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 내일 봬요. 아, 예,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저도 그 우리 시민들 피켓 들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입장은 못하지만 네. 굉장히 온라인에서 뜨겁게 지금 저희가 홍보하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작년의 기분을 느끼면서 의원님도 다시 한번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제가 그 TV를 켰는데 또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네.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요, 이 시간에 인터뷰해 주시는 김남국 의원님 진짜 우리 국민들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인터뷰해 주시는 분 의원님들 몇 분이나 되겠어요. 이거 아닌데. 고맙습니다. 서울에서 감사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젊다고 막 밤새고 그러지 마시고. 네, 건강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지금까지 김남국 의원님 얘기를 들으면서 민주당의 미래가 밝죠. 이런 의원님들이 정말 김남국 의원님들은 국민들밖에 몰라요. 그래서 반드시 공수처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게끔 통과시킨다. 좋은 말씀. 그리고 믿을 만한 의원님이시죠. 우리 어떻게 보면 서초동 촛불이 낳은 국회의원이라서 저 개인적으로 더 정이 갑니다.